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이제 조금씩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상상하고 희망했던 많은 일들이 잘 해결되어 가길 바라면서 시작했던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2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 편씩 꾸준히 대본을 쓰고 영상을 올리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난자 채취를 해서 난자가 일정 개수 이상 나왔다고 했는데 이식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자 채취 후 몇 시간이 지나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수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정은 자연수정이라고 해서 난자 하나에 정자 10만 마리 이런 식으로 시험관에 놓아두고 수정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미세수정은 정자를 현미경 하에서 골라 가느다란 바늘에 넣은 후에 난자의 껍질을 찔러서 정자를 난자 안에 강제로 수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는 자연수정에서 전혀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액검사의 결과가 기준치의 하한선을 넘고 여성에게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수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액검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미세수정을 시도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중등도 이상의 정액검사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그냥 자연수정을 시도하면 33.7%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과 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직접 미세수정을 하면 단 3% 정도만 수정 실패가 일어나고요. 즉 남편애가 문제가 있는데도 자연수정을 시도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연수정 시도 시 약 5에서 10%에서 모든 난자 수정 실패가 일어나고 이 원인은 대개 비정상 정자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세수정 시는 약 2에서 3%에서 모든 난자 수정 실패가 일어나는데 이 원인은 대부분 난자의 활성화 결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난자의 활성화란 정자가 난자의 세포막에 부착할 때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난자의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정확하게 주치의가 고민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자연수정 시험관의 경우 약 30%, 미세수정을 시도할 경우 33분의 3, 즉 3% 정도가 되기 때문에 환자 부부가 재앙적인 상황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원인 규명을 최대한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채취된 난자 개수가 2개 이하로 너무 적거나 여성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난자의 DNA의 노화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크지 않고 비타민 등을 복용하고 주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난자의 질적인 면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채취를 해보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데요. 시험관하게 시술을 하면서 채취를 해보면 나이도 많지 않은데 방법과 주사제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봐도 미성숙 난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취된 난자 중 미성숙 난자의 개수가 25%를 넘으면 수정률이 매우 저하돼서 성공적인 임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데 대략 8.6에서 15.2%에서 하나 이상의 미성숙 난자가 채취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채취돼서 몇 개 정도 미성숙 난자가 나오면 결과에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두세 개 나오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주제처럼 아예 이식할 배아가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자의 활성화에 문제가 있으면 난자와 정자를 연구실에서 수정시킬 때 인공적으로 난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난자가 감수분열 과정을 개시하고 정자와 결합할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어려운 이야기지만 외국의 경우 정자 문제로 계속 모든 난자 수정 실패가 반복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정자의 공여를 통한 시도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통상 정자를 고르기 위해 사용하는 400배 배율의 현미경 대신에 6000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정자의 기형적 요소를 발견해서 이런 정자 대신 정상적인 정자만 골라 미세수정을 세보는 방법도 현재 본원에서는 시행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의료보험 대상입니다. 오늘은 난자 채취 후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켰는데 모두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완벽한 해결책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의 원인을 찾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공적인 난자 활성화나 고배열 현미경으로 정상적인 형태를 가진 정자를 고르거나 하는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실험적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임상 베이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만 말씀드렸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